자, 7번부터 볼게요. 자, 벤담이 그 잠깐만, 벤담 아저씨 이름이 뭐였지? 제레미 벤담, 아 깜짝이야. 아 제레미 벤담이라고, 자 공리주의, 저기 물리 배우시는 분이면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자 벤담은 패넙티컨이라는 걸 설계했대. 패넙티컨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 질문은 뭐 하겠어? 패넙티컨이 뭔지 설명해 주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자 패넙티컨을 설계를 했는데, 근데 그게 콤마하고 a circular building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뭐예요? 딱 봐도 콤마하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거 동격 표현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패넙티컨이 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빌딩이래. 빌딩. 아, 패넙티컨은 빌딩이구나. 근데 그 빌딩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관계부사지. 그러면 이 빌딩은 뭐냐면 those to be observed. 자, those to be observed라고 하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투부정사가 지금 앞에 있는 those 수식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관찰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관찰을 당하는 거니까 감시받는 사람들이라고 해놓고, 근데 또 여기다 또 끊었네.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관계절에서 주어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다 또 끊어서 이렇게 해버렸어. 자, 이렇게 끊어버렸을 때 whether는, 민서가 이 whether는 뭘로 쓰였을까? 명사로 쓰였어? 부사로 쓰였어? 이 whether. 부사로 쓰였죠? 왜냐면 명사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부사 역할하는 건, 정연아 부사 역할하면 whether 뜻 뭐예요? 뭐뭐이든 간에요. 알겠죠? 그래서 백석고 학생이든 백마고 학생이든 간에 수능 영어를 잘 보는 것은 둘다 똑같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할 때 쓰는 게 whether를 부사절로 쓸 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whether prisoners, workers, patients, or students.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막론하고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을 were placed. 다한 군데에다가 넣어놓는다라는 거죠. In cells or rooms. 셀은 이제 그 독방, 그죠? 그러니까 감옥 같은 걸 독방 얘기하는 거야. Lined along an outside wall. 이 lined도 앞에 있는 cells or room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줄지어 외벽에 이렇게 쭉 나란히 싹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외벽에 이렇게 나란히 있다는 건딱 감옥에 있는 그쭉그 감옥 감방 있지? 그 감방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장 의외로 이렇게 수식하는, 즉 구치 수식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확하게 분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장은 해석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고 2번 가겠습니다. 자, 사실 니네 앞에서도 삽입된 거 봤지? whether 부사절이 삽입절이에요. 삽입절. 그러니까 중간에 꼽사리 끼어서 낑겨서 들어간다는 거잖아. 자, an inspector sat in the booth at the center of the circle. 원형에 있는 그 가운데 inspector. inspector가 뭐게? 민서의 스펙트가 뜻이 뭐야? 스펙트. 오늘 단어 어휘 공부 한번 하자. 자, 스펙트. 스펙트럼에서 보지 않아요? 자, 스펙트는 뭐냐면 보다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스펙트 하면 뭐가 돼? 보는 하나. 그러니까 관점이야. 어스펙트. 그치? 그리고 리스펙트는, 이건 존경하다는 거다 알지? 그리고 재현아, 레트로가 뭐야? 레트로 상품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레트로스펙, 옛날을 돌아보다, 회상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서스펙트는 뭐야? 서스가 아래야. 이러고 쳐다본다는 뜻이야. 이렇게 깔아서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너 숙제 안 했지? 이게 서스펙트야. 이제 그러니까 의심하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스펙트는 뭐겠어? 아내를 들여다보는 거야. 야, 너 가방 까봐. 이러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스펙트가 뭐예요? 검사하다예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 니네 스펙트 싹다 외운 거야. 이렇게 외워야 돼, 단어. 알겠지? 그럼 프로스펙트는 뭐겠어? 또 하나 더. 민서야, 혹시 프로 기억나? 프로? 프로 아는 사람. 프로는 앞이란 뜻이야. 앞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스펙트가 전망, 예측이란 뜻이야. 알겠지? 네, 요 정도만 하자. 스펙트 요 정도면 그래도 수능에 나올 만한 건다 잡아드린 것 같아요. 요거 외에는 잘안 나와요. 자, 그래서 inspector,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사람이 원형의 그 가운데 앉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열어놓고 지금 콤마로 끊었지. 그지? Unseen by those being watched. 이것도 잘 보면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able to see them. 정작 얘네들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 보이는데 감시 대상자들한테는 근데 자기는 볼수 있다는 거지. 감시를 하는 애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3번. 동격 대. 자, the idea 하고 that 하면 뭐예요, 이거? 동격 접속사 대시죠? 아이디어가 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는 게 뭐야, 정현아? 나왜 뒤에 보지도 않고 이거 동격이라 했어? 민서가 왜? 뭐 때문에? 민서야. 이 겨울방학 때 겁나 했는데? 승수야, 뭘것 같아? 정관사 더잖아. 정관사 더는 뭐야? 어떠한 명사로 특정 짓는 거라 그랬지. 근데 the idea라고 했으면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특정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는 거니까 그게 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격 대시 당연히 와야지. 이해됐어? 이렇게 풀면 돼. 굳이 뒤에 가서 완전히 불완전하니 시간 버리지 말고. 알겠지? The idea that behavior could be regulated by stripping away. 너네 뭐 스트립쇼 이런 거 들어봤지? 스트립이 뭐야? 스트립이 벗기다란 뜻이야. 완전 뺏겨버리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strip away 해버리면 뭐야? 사생활을 완전히 박탈해버린다는 뜻이야. 알겠죠? 이거 자주 써요, 의외로. 영어권에서. Stripping away privacy lived on.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서 내가 툭 끊어놨지. 요렇게 된 거야. live on은 계속 살아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도 정연이는 그 이후로 계속 쭉잘 살았답니다 라고 할때 쓰는 게 live on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리버는 지속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동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동사 이렇게 자동사 혼자 이렇게 툭 이렇게 해놓고 지금 동격적으로 이렇게 겁나 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겠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ban them. The 18th century utilitarian. Utilitarian이 저게 그러면 공리주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리주의 철학가인데 누구냐면요. Promoted the social benefits. Promote는 이거 좋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짱 좋아요. 이렇게 하고 홍보하고 댕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the social benefits. 근데 더 붙였네. 그럼 어떤 것의 사회적 이점인지를 뒤에서 설명하겠죠. 자, 사회적 이점이 있다라고 여기저기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댕겼대. Of mass surveillance. mass가 무슨 뜻이에요? mass. 물리하시는 분그 질량 갖고 할때 m 쓰지 않아요? 그 m이 매스예요. 매스는 무슨 뜻이니까? 덩어리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매스는 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ass surveillance 하면 무슨 뜻? surveillance는 감시란 뜻입니다. 단어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 대다수의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mass surveillance. 그리고 얘는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다가 지금 콤마 콤마 이렇게 해놨죠. 그지? 삽입구를 통해서 벤담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부연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벤담이 설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벤담은 패넙티컨이라는 걸 설계했는데요. 그 패넙티컨이 뭐냐면 동그란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에서는요. 감시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서베일런스가 지금 be observed로 내려온 거지. 감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뭐 지위를 막론하고 다 놓여진대. 감옥 같은데. 이해됐죠? 자, 그리고 an inspector sat in a booth at the center of the circle. 그래서 원형 빌딩이라 했잖아. 그 원형의 가운데 있는 부스에 자리 잡는다라는 거야. 뭐라지? 감옥 같은데 보면은 저기 위에서 감시하는 게 이렇게 딱맨 위에 이렇게 있고 쭉 이렇게 감옥장 이렇게 있잖아. 감옥 그 다루는 드라마 대충 보면 좀 그런 거 기억나실 거야. 지금 그런 느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unseen by those being watched. 감시를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자기는 감시를 하는 애들을 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mass surveillance가 결국 얘기하는 건 이거죠. 나는 니네가 볼수 없지만, 난 니네를 볼수 있어. 이게 여기서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according to Bentham, even though this inspector could not observe every resident at every moment, simply knowing that, 자, 여기 천천히 볼게. 벤담에 따르면요. 비록 이 감시자가 could not observe every resident.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루 1분 1초마다 다 감시할 수는 없겠지. 그지?
거기는 사람 어떻게 다 감시해? 그죠? 그럴 순 없겠지만 그저 안다라는 것 자체가 they could be seen 감시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그게 어떻게 할 때? 아, 어떻게 할수 있대? would be enough to make prisoners behave and keep workers and students on task.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똑바로 하게 만들 수 있고 너네들도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너네 야자 안 해봤지? 야자 안 해봤어요? 야자 해본 사람? 아, 세영호 야자 해? 어 아, 그래? 100만 원안 해? 백석도 안 해? 백석은 하지. 그러니까 너네도 선택 아니야? 이제 학교 다 얘기했지. 아 100만 원 아예 없어? 아 선택이야? 왜 니넨 안 했어? 그럼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 왜 야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오히려 선택으로 해보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기도 할것 같은데. 아니야? 민석이 안 들었어? 뭐라고? 체계적이지가 않다고? 어 그래? 야매를 한다고? 아 이게 백석고가 그러면 돼요? 아 그래도 대학 꽤잘 보내놨던데. 나 대진고 다닐 땐 그렇게 했는데 내가 기억나는 게 1부랑 2부로 나눠져. 그래서 6시인가에 석식을 먹어. 한 대여섯시에 석식 먹고 6시인가에서 스타트해서 8시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10분인가 20분 쉬고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하고 집에 가기. 내 기억에 맞다면 그거였는데 어쨌든 야자도 그래. 야자도 선생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안 하잖아. 근데 선생님은 니네를 볼수 있다라는 거.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딴짓을 못 하는 거거든. 그지? 예전에 대진고에서 그 8시에 그 쉬는 시간 줬을 때 우리가 몰래 담 넘어서 튀었다가 다음날 걸려서 진짜 복날 개척할 때 진짜 뒤지게 맞았거든. 2009년에.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아마 체벌 세대 아마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거의 끝자락 세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선생님들 막 이상한 걸막 애들 때리고 막 그랬어. 근데 그 선생님이 아직도 대진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계속 감시는 못 하겠지만 너네는 늘 언제든지 감시당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해. 라는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있대? 사람들을 올바르게 행동하게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 이 사람 지금 소셜 베네핏이라 했잖아. 그럼 이 소셜 베네핏이 결국 얘기한 게 뭐야? 거대한 감시망을 구축해서 그 인스펙터는 볼수 없게 하지만 이 사람은 모든 걸다볼수 있게 하면은 뭐할수 있게 돼? 이 감시당하는 사람들이 나는 감시당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행동을 똑바로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 the panopticon's physical design proved impractical. practical은 실용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미 붙었으니까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자, panopticon은 실용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but the idea that behavior could be regulated. 얘들아, regulate가 무슨 뜻이에요? regulate. 아, regulate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너네 스피커 볼륨 있지? 이렇게 돌렸다 내렸다는 게 이게 regulate야. 알겠죠? 그래서 너네 그 서구권 국가들 가면 여행 해보면 알겠지만 걔네는 불을 껐다 켰다가 아니라 이렇게 켜는 애들도 있거든. 이렇게 밝아졌다, 이렇게 어두워졌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게 regulate야.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걸 사람한테 쓰면 뭐겠어요? 사람한테 해라 마라 이러는 거니까 여기선 규제하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도 되고 그리고 원래 뜻은 뭐냐면 조절하다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regulate가 조절하다의 뜻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볼륨키 올렸다 내렸다. 이걸 regulate라 그래. 알겠지? 자, 그래서 regulated by 빈칸 lived on.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라고. 이거 잘 봐야 된다. 문장 구조. 이거에 의해서 행동이 규제될 수 있다. 그러면 정현아, 우리 아직 다안 봤는데 한번 채워봐. 한글로. 여기 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행동이 규제될 수 있대.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감시 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답의 근거로 잡을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전 여기라고 본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한번 손자 한번 보여줘. 1번. Stripping away privacy. Strip away가 무슨 뜻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단어 외워야 된다. Strip away는 아사가다라고 하죠. 완전 벗겨버리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사생활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뜻이야. 2번.
implementing legal forces, 법률적인 그 강제를 규제하는 거죠. 법률적인 강제를 시행하는 거고, 3번, offering financial incentives, 돈 준다는 거죠, 3번. 자, 이건 개소리고. 4번, having people watch each other, 뭐 우가적 통제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라? 이거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게 아니야. 누가 감시하는 거야? 맨 위에 있는 인스펙터만 하는 거야. 알겠죠? 5번, improving architectural practicality, 건축적인 실용성을 증진시킨다? 건축 얘기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다 발라보면 건축 얘기에서 틀린 거고, 서로를 감시하게 한다라고 해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4번 한 애들이 많아. 왜 그런 줄 알아? 1번에 strip away의 단어를 몰라서. 알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법률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죠? 그러니까 1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시당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사생활이 침해되는 거죠. 그지? 나의 진짜 완전한 개인적 사생활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답을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그냥 잠깐 보면, 그저 closed circuit television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진홍아? 이게 그 유명한 CCTV예요. 알겠죠? 폐쇄회로, 뭐라고 하더라? 폐쇄회로 뭐시기를 하는데. 이제 저거 CCTV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벤담이 이때 페놉티콘을 설계했을 때 이게 됐어 안 됐어? 실현 가능성이 없지. 왜냐면 이런 공간을 애초에 만들 수가 없잖아. 근데 드디어 현대사회에 와서는 페놉티콘이 실현된 거야. 뭐 때문에? CCTV 때문에. 대한민국에선 범죄 저지르면 큰일 나요. 어디서든 무조건 찍히게 돼 있어. 그지? 그래서 니네 범죄를 저지를 생각 아예 안 하는 게 좋죠. 진짜 인생 막살거 아니면. 그지? 지금 결국 여기서 실현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거 제일 심한 데가 제가 봤을 땐 중국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국은 그냥 그 여행객들도 다 생체 정보 그거 다 저장한다던데. 아, 이거 얘기하면 또 잡혀가나? 그러진 않겠지. 자, 18번 보겠습니다. 정현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있어야 돼? 아, 진짜. 뭐 있어야 돼? 네가 제일 최근에 들었으니까. 뭐야? 뭐야, 뭐 들었어, 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이거 1초 만에 나와야지. 뭐 나와야 돼? 뭐? The most common situation. 가장 흔한 상황이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선행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황 설명하는 거야. 뭐 있어야 된다고 정해놔? 자, in which musical equipment becomes an instrument is in live performance. 얘들아, instrument 무슨 뜻? instrument. 너네 멜론 들을 때 잘못 누르면 이렇게 돼 있는 음악 틀면 뭐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냥 노래만 나오지. 이거 instrumental의 약어야. 그러니까 악기로만 연주한 곡이란 뜻이야. 그래서 거기 보컬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는 악기란 뜻이야.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이게 왜 악기란 뜻이 되냐면, 너네가 악기를 이렇게 후 하고 부르면 음이 나지. 그래서 원래 인스트루먼트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매개체란 뜻이야. 뭔가가 나게 만드는 매개체. 그래서 인스트루먼터 하면은 뭔가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진짜 많이 나와.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 자, 그다음 없네요. 자, 바로 풀죠. 야, 이거 18번 조금 풀는데 어려웠을 거거든. 혹시 틀린 사람? 저이 문제 틀렸어요. 뭐다 맞았어? 너 앞에 펴봐. 아, 뭐야? 아, 어디 새총 구할 데 없나? 새총 쏴야 될것 같은데. 너 풀었어, 안 풀었어? 맞았어? 맞았어, 이거? 아, 스포하지 말고. 뭐라고? 아, 답이. 잠시만. 답 1번이에요. 민석이 맞췄어요? 아, 맞췄어? 아, 이거 왜냐면 풀기가 좀 어려워. 이게, 어? 이렇게 되거든? 풀라고 하면. 잘 봐봐. The most common situation in which musical equipment becomes an instrument is in live performance.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음악적 장비, 그러니까 음악 장비가 악기가 되는 순간이 가장 흔한 순간이, 상황이 언제냐면요. 바로 실시간 공연이에요. 라이브 퍼포먼스. 그죠? 자, 그러니까 playing the,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생 라이브로 부를 때가 음악적 장비가 악기로서 기능을 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The playing the piano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real time. real time은 실시간이란 뜻이잖아. 내려왔죠? 그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공연하는 것과 관련이 크대요, 피아노는. 당연한 소리잖아. 그지?
자, 이렇게 당연한 소리로 시작했지. 그럼 이제 뒤에가 어려운 거야. And computer-based musical instruments, 컴퓨터 기반의 음악 장비들. 예를 들면 뭐 디제잉 하는 거 있잖아. 디제잉 하거나 그 우리 오토튠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그런 걸로 이제 기계식으로 이름 그 소리를 내는 거. 대표적으로 신디 너네 그 전자식 건반 있잖아. 안 쳐봤어 그거? 다 쳐봤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진짜 피아노가 아니라 전자음으로 소리 내는 피아노.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실시간으로 연주가 되고 있대요. 결국 핵심은 뭐야? 악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계속 연주를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For example, laptop computers are increasingly used in performance by live electronic musicians, even in preference to keyboard synthesizers, groove boxes, and turntables. 이 groove box가 그 DJ 애들 그 박스 그거 아니냐? 내가 알기론 그거일 거거든. 그리고 이제 턴테이블, 이거.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쓴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컴퓨터 기반의 악기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제 요게 핵심인 거지. 그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실시간 공연을 할때 옛날부터 써오던 피아노 같은 전통적인 악기를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지? 자, 그 다음에 one thing that changes in computer performances. 여봐. 그러니까 컴퓨터 퍼포먼스라 되잖아. 컴퓨터로 하는 공연에 있어서의 하나의 변화점은 뭐냐면요. 하고 빈칸.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빈칸 읽고 들어가야겠죠? 자, 선지 하나씩 해석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 The gestural relationship with sound is sometimes less direct. 자, 소리와 몸짓의 관계가 때로 덜 직접적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두 번째, The results can be audio, visual, or textual, all in one medium. 자, 정연아 2번 해석해 봐. 수능 때 그러고 있을 거야. 해볼 사람. 민서가 해봐. 왜 나만 시켜요? 그런 표정인데. 자, 결과가 오디오래. 들릴 수 있고, 시각적일 수 있고, 텍스처는 뭐야? 텍스처. 텍스처리 뭐야?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구만. 민서야, 텍스처 뭐야? 촉감이요, 촉감. 이렇게 건드려서 느끼는 거. 그래서 텍스처가 촉감이란 뜻이야. 그러면 수능 때도 채점하면서, 아, 촉감이었구나. 씨발, 틀렸네. 이럴 거야? 자, 미디엄은 뭐야? 피자? 아, 깜짝이야. 피자라고 얹었네. 피자래요. 매체. 그래서 하나의 매체에 저게 다 때려 박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매체에 다양한 감각이 존재한다는 거지. 소리도 있다가, 시각도 있다가, 촉감도 있다. 뭐, 공감각적 신상인가 봐요. 다 느끼네요. 자, musicians can express themselves more clearly using gestures. 해서 몸짓을 사용하여 몸짓으로 음악가를 자신을 더잘 표현한다. 4번. It is possible to use the computer as an instrument in classical music. 여기다 classical 하면 그 니네가 아는 그 클래식 음악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서 컴퓨터를 악기로 사용 가능하다. 4번 혼자 왠지 개소리일 것 같죠? Computer music production reduces effort and offers many possibilities. 5번 한 친구들이 많아. 컴퓨터 음악은
조력이 덜 필요하고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대. 내가 왜 5번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뒤에서 한번 풀어보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어쨌든 컴퓨터 퍼포먼스에서 뭔가가 변화가 생긴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컴퓨터 음악에서의 변화를 찾아내기만 하면 돼, 밑에서. 그죠? 자, in acoustic instrument performance. 자, 어쿠스틱이라고 니네 많이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저기, 어쿠스틱 악기를 갖고 우리가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통기타나 이런 걸 어쿠스틱 기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전치사고가 여기서 끊긴 거예요. The musician's gestures are translated into sound. 우리 아쿠스틱 악기를 쓸 때는 음악가의 몸짓이 소리로 변한대. 그러니까 니네 통기타 칠줄 아는 사람. 통기타 칠때 이렇게 땅 하면 또 기타 소리 나잖아. 이렇게 치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특정한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한번 스트로크라고 하지? 참. 한번 스트로크를 딱 하면은 특정한 소리가 나지? 그 얘기한 거야. 이게 중요해? 이건 변화점이 아니잖아. 그지? In 어쿠스틱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Many instruments have a one-to-one gesture to sound relationship. 잘 봐. 어쿠스틱에서는 많은 악기들이 뭐 한대? 하나의 동작이 하나의 소리를 낸대. 키보드에서 도를 쳤으면 도가 나오잖아. 그지? 이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악기의 특징이죠.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그럼 컴퓨터 음악은 뭘것 같아? 컴퓨터 음악은 도에다 도를 쳤는데 갑자기 막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니네 막그 전자식 키보드 같은 거 쳐보면 알잖아. 거기 막 소리 막 우리가 지정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도레미파솔 이래야 되는데 거기 이상한 거 넣으면 막 개소리 나고 왈왈왈왈왈 막 이런 것도 나잖아. 나만 해봤어? 그런 거.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를 치면 도가 나와야 되는데. Including the press of the piano or synthesizer. 이거 synthesizer야. 그래서 키 하나를 누르면 딱 하나의 소리가 나야 된다. 그리고 기타에다 프렛보드, 그 프렛보드라고 하지, 그 판을 판때기에다 이렇게 탕 치면은 특정 소리가 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 해야 된대? Into a direct audible result가 나와야 된대. 그럼 이게 어쿠스틱일 때 나온 거지. 그러면 반대로 many electronic and computer based instruments have a one to many. 근데 얘는 하나의 소리가, 아니, 하나의 몸짓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elationships when a mouse gesture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뒤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 정도만 볼게요. 그럼 끝났죠? 어쿠스틱일 때는 하나가 직접적인 소리를 냈는데, 근데 컴퓨터일 때는 하나의 몸짓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 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5번 간 애들이 많아.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여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야. 우리 핵심은 뭐야? 덜 직접적인 소리가 난다라고 해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 one to many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소리와 몸짓의 관계가 덜 직접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대비시켜서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이런 의미를 도출해 내야 1번으로 안착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5번은 틀렸죠? 일단은 왜 틀렸냐면, 노력이 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언급이 정연화 된적 있어? 애초에 언급이 된 적이 없어. 그럼 5번을 그래도 구태여 꼭 굳이 고른 애는 뭐냐면, 이거에만 너무 꽂힌 거야. 알겠지? 왜 그런 줄 알아? 걔네들 이걸 못 잡아서 그래. 요거를 잡고 반대로 뒤집어서 이 정보를 도출했으면 답을 1번으로 가는 건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풀라고 하니까 개박살 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한 단계 더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전화 이해됐어, 이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부터 아마, 그치, 이제 브랜치 2죠? 19번부터. 너네, 내가 이번 그 볼륨 2에서 그 흐름 판단 문제를 좀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번 6월 평가원에서는 35번, 흐름 판단 문제가 정답률이 80%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 기준으로 여러분 35번 문제입니다. 35번 문제는요, 이거 틀리면 네 영어 점수 78점이야. 알겠지?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근데 얘가 의외로 복병인 경우가 있어. 의외로. 의외로 복병인 경우가 있는데 꼭 선지가 답이 2번 아니면 3번일 때야.
선지가 2번 아니면 3번일 때꼭 정답률이 갑자기 50 이하로 떡락해. 내말 이해돼? 근데 그게 니네 수능이라고, 니네 수능 땐안 그럴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35번 문제에 대해서 니네가 되게 방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제가 흐름 판단 조금 어려워 보이면 다 가져왔어. 그래서 흐름 판단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다 언제냐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저기 민석이랑 민서는 19, 20다 풀어왔어? 그럼 니네 진짜 싹다안 풀었냐 지금? 그럼 일단 19번 내가 2분 줄 테니까 2분 빨리 풀어. 이건 풀어봐야 돼. 자, 2분 안에 푸세요. 전너왜 책 없어? 아이씨, 아까 얘기를 해야지. 아, 나 진짜. 아니, 왜 혼날까 봐? 빨리 풀었다, 나머지는. 자, 내일 시험 잘 봐. 이거 원래 열려 있는 거야? 자, 가겠습니다. Plants. Plants says, 아, 뭐야, 잠깐만. 문장을 봐야지. 저. 문장 아직 안 했잖아. 아, 문장 어차피 하나네. 자, 형용사구 후치 수식대인데, 자, to make this kind of decision, 이런 종류의 의사결정을 하려면, they weigh the energy cost. weigh 무슨 뜻? weigh. weigh는 무게를 달다란 뜻이야. weigh 하면 뭐겠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나은지 비교 잣대를 들이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they weigh the energy cost. 얘네들은 에너지 비용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본다. 어림잡아 본대요. Relative, 그러니까 잘 봐. 지금 문장이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자, 그럼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가 구성이 됐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해놓고 난데없이 갑자기 형용사 나왔지, 그지? 이거 왜 그런 거냐면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비용은 relative to the benefits라고 돼 있으면 이점과 관련이 있다. 이점과 상대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For improved growth and persistence. 그래서 개선된 성장과 더 나아진 성장과 and persistence. 계속 쭉 영속이라는 뜻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데 있어서의 이점에 관련된 에너지 비용들을 이렇게 따져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형용사도 뒤에서 이렇게 후치 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원리상으로 아니 깜짝이야. 원리상으로는 보면요. 쉽게 얘기하면 주격 관계 대명사랑 be 동사가 생략된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관계절의 형태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풀어보죠. Plants assess.
어세스 무슨 뜻, 재현아? 평가하다. 자, 식물은 평가합니다. When they need to be competitive and when it is more prudent. Prudent는 무슨 뜻이에요? Prudent, 신중한, 좋습니다. 자, prudent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는 경쟁적이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는 좀더 신중해야 되는데, to be collaborative. Collaborative는 협력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나서서 싸워야 할 때랑 그리고 조금 수그러들면서 같이 협력할 때를 식물은 판단해서 그걸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싸울 때랑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판단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쨌든 소재는 식물이에요. 그죠? 식물은 저렇게 한대. To make this kind of decision.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they weigh the energy cost. 에너지 비용이래.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은 진짜 니네 이거 에어컨 그 비용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얘기한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그 뭐라 해야 돼? 그 에너지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크게 자라고 내가 여기서 계속 해먹으면서 오래오래 살아남는 데 있어서 드는 이점에 대비해서 봤을 때 코스트가 얼마냐를 따져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잃는 게더 많을지 얻는 게더 많을지를 재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냥 요거 다 1번 앞까지 싹다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은 그거를 평가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리고 이런 연결사 조심해야 돼. 이런 연결사. 자, 이거 for example이지. for example은 예를 들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게 어떻게 되겠어? 다시 반복되겠지. 그럼 앞에서 얘기한 게 이어져야 돼. 그죠? For example, 비록 a plant, 어라고 했네? 그럼 그냥 일반적인 식물 꺼내 온 거지. A plant would generally attempt to grow taller. 일반적으로 비록 식물이 더 크게 자라려고 노력을 한대. Than a closely situated neighbor for preferential access to sunlight. 자, 일단 단어 하나 아셔야죠. 자, situate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모릅니다. situate 아는 사람? situation은 아는데 situate는 모르죠. situation이 상황이라는 뜻이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ituate는 뭐뭐에 놓다, 위치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밀접하게 위치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옆에, 내 근처에 아주 가까이 위치한 neighbor, 이웃이 for preferential access. preferential은 무슨 뜻이에요? prefer가 선호하다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자리 예를 들면 저기 너네 저기 롯데시네마나 뭐 CGV 이런 데 가면 정해라 여기 이렇게 예매하면 너 어디에? 아무도 예매 안 했다 치면 너가 제일 먼저 했어. 어디 달래? 가운데 약간 늦죠? 그러니까 이쯤 그죠? 여기가 제일 먼저 넌 어디다 해? 아좀 앞에? 재원이는 그 사이면 통로인데요 아저씨? 민석이는 어디가? 아 너도 이쯤이야? 그러니까 니네 대부분 예매하면 여기가 제일 먼저 빌지, 여기가 제일 먼저 빌지 않잖아. 이건 뭔가 수사를 해야 돼, 요거는. 여기서 뭔가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자리인데 여기는 좀더 좋은 자리지. 그래서 그 얘기한 거야, 이거. 더 좋은 자리.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데 있어서 좀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접근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더 좋은 자리겠지? 그러니까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근처에 네이버가 막 빽빽하게 있어. 그러면 내가 더 크게 클수 있겠어? 없겠어? 조금 어렵겠지. 그러니까 if the neighbor is already significantly taller, 쉽게 얘기하면 좀 정현이가 조금 양아치 기질이 있어서 아 뺏으면 그만이지 하고 딱 가는데 마동석 아저씨가 앉아 있네. 너가 나와 이럴 수 있어? 쌉 가능하다고? 너 왼팔도 그렇게 돼 임마. 보내? 기획사 보내드려? 자, 그래서 만약에 더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쫄았으니까 사그러들어야지. And the race is likely to be lost. 근데 내가 이 경쟁에서 질것 같아. 그럼 the plant will temper its competitive instinct. 템퍼가 뭐야? 템퍼가 탁 자르다야. 그러니까 누그러뜨리다야. 그럼 당연히 경쟁하려는 본능을 어떻게 해야 돼?
누그러뜨려야겠죠. 내가 질것 같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 템퍼가 모량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세스가 웨이로 내려오고 이 웨이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자, 1번은 흐름상 연결되죠. That is는 무슨 뜻이야, 민서가? 즉, 자, 그럼 that is라는 연결사를 쓸 거면 앞에 있는 걸 마찬가지로 얘도 재진술해야 돼요. 그럼 흐름이 유지돼야 되겠죠. That is, plants compete only. 식물들은 오직 경쟁합니다. 언제냐면, competition is needed to improve their ability to support their own growth and reproduction. Reproduction 여기서 무슨 뜻이야? 번식이야. 그리고 번식을 한데 있어서, 그리고 has some likelihoods of success. likelihood는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해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올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만 경쟁한다. 그거 아니면, 마동석 아저씨 앉아있으면 나는 안 싸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요거랑 내려온 거잖아. 그지? 2번도 유지되죠. 자, 3번. As in all organisms, 모든 생명체들은 the evolution, development, and growth of plants depend on the constant and intense competition. 4번 좀 이상해. 잘 봐. 우리 지금 실컷 뭐 얘기했어? 식물은 깝칠 때와 안 깝칠 때를 정확히 구분한다. 우리 이거 읽고 있지. 근데 갑자기 얘는 난데없이 모든 유기체들은 말이죠. 진화, 발달, 성장이 싹다 지속적이고 강렬한 경쟁에 따라 다르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그치? 우리 지금 성장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성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하는 게이 질문의 핵심이야. 그죠? 그럼 요게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데 얘 혼자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얘 혼자 그냥 성장 얘기하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답 3번 하면 돼, 안 돼? 안 돼. 4번 읽어서 2번이랑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어? 그냥 풀면 안 돼. 4번. Once competition yields the needed results. yield 무슨 뜻? 민서야, 1, 뭐? 좋습니다. 여기서 안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자, yield 무슨 뜻? 쏘잖아. 뭐라고 한 거? 생산하다라는 거 아니야? 자, 나 다른 뜻 알아요. 의기양양하게 한번 도전해볼까? 양보하다. 좋습니다. 근데 yield 2 하면 또 뭐도 되는 줄 알아? 요것도 돼. 일단 yield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예를 들면 보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맞서겠지.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 있으면 이거는 서로 against인 거야. 이렇게. 근데 yield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눌려주는 거야. 이렇게 눌리는 게 yield야. 알겠지? 그래서 니네 이게 왜 생산하다냐면, 그러니까 이게 프로듀스랑은 좀 다른 게, 일들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인풋을 넣어서 이렇게, 너네 그왜그 칼국수 만드는 그 기계 있지? 밀가루 이렇게 싹 넣어.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넣으면 잉 하면서 밀리면서 이렇게 반죽이 싹 이렇게 하면서 칼국수 가루가 나오지. 그게 일이야. 알겠지?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 그거를 생산하다라고 하는 거야. 프로듀스랑은 좀 달라. 알겠죠? 그래서 일드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아까도 내가 이렇게 힘을 줬는데 얘가 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양보하다고. 나쁘게 쓰면 뭐야? 굴복하다야. 알겠죠? 그래서 너네 이거 수능에 나온 적 있어. yielding field라고. 그러면 양보하는 땅이야? 뭐게? yielding field. 수능에 나온 적 있어. 식민지? 아, 양보해준 거. 아, 다 가져가세요 이러고? 야. 독립운동가 선생님들께서 슬퍼하시겠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퍼줬다고. 일딩은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누르면 눌린다고 했지. 말랑말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그 꼬맹이들 있잖아. 꼬맹이들 그 집에 매트 깔잖아. 다치지 말라고. 그게 일딩 필드야. 일딩 패드야. 일딩 패드. 누르면 같이 눌리는 거.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일드는 일단 핵심 뜻을 알아야 돼. 눌렸을 때 이렇게 눌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드는 생산하다죠. 창출, 그러니까 원민의 말은 뭐냐면 창출하다야. 창출, 뭔가를 만들어서 밖으로 빼내는 거. 창출하다. So once competition yields the needed results, they, 그러니까 이런 거잘 봐야 돼. 가리키는 거 찾아야 돼. 그들은 seize 무슨 뜻? seize.
어떻게 단어를 물어보면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어. 근데도 네가 뭐 준비된 인재야? 정신 차려. 난 너한테 절대 어려운 단어 물어본 적 없어. 왜? 왜? 페널티 있거든요. 페널티 해. 아직 너에겐 10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이 남았잖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동안 해. 아, 10분 동안 해. 10시에 가. 이거 녹음돼. 내가 알았어. 너 숙제로 해. 토요일까지 보여줘. 자, says competing and shift their energy to living. 자, 그러면은 필요한 결과를 만들었으면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 있어 없어. 그럼 안 하지. 그러면은 쟤네 에너지를 바꾼다라는 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싸운다는 내용이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얘 혼자 생뚱맞게 개소리하지. 이렇게 검산 값을 확실하게 잡고 뒷배를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풀어야지. 그냥 얘 개소리네 하고 그냥 풀지 마. 알겠지? 그래서 털리는 거야, 니네가. 그래서 실제 수능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지? 그 무슨 나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4, 5년 전 수능이었을 거야. 그때 어떻게 이거 그래서 정답이 60인가 나왔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무슨 뭘 생산하는 거 나오거든.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방법이 A랑 B가 있다 이렇게 하고 갑자기 중간에 예시로 그 곰인형 만들기인가? 막 그게 나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옳다쿤하고 다 고른 거야, 그거를. 그래서 선지 3번이었거든. 이해됐어? 아, 선지 4번. 그러니까 이제 곰인형 누가 봐도 이상하네 하고 이렇게 그냥 그어버린 거야. 와당탕 다 털렸어. 알겠지? 그러니까 꼭 뒤에를 확인해야 돼. 자, 20번. 민서야, suggest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제안하다. 자, 민서가 suggest 뭐야? 정연아. 서제스트가 두 개로 쓰여. 서제스트는 뭐냐면 써가 내가 써 아까 미치라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서제스트야. 그러니까 뭐야? 넌지시 드러내다. 그러니까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쓱 이렇게 하는 거야. 은밀하게. 그러니까 얘가 슈드랑 같이 쓰여. 슈드가 뜻이 뭐야? 재현아, 내가 슈드 뜻 뭐라고 하디?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제안하다라고 하는 거야, 얘는. 근데 두 번째는 그냥 슈드 없이 그냥 쓰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뜻이 뭐야? 암시하다, 시사하다야. So languages are far more similar than had previously been thought. 예전에 생각된 것보다 언어들은 상당히 훨씬 더 유사하대요. And that universality, 그리고 저 보편성이 뭐를 넌지시 드러내냐면, 여봐. 진홍아, 여기 is라 돼 있지? 그러면은 1번으로 쓰인 거야? 2번으로 쓰인 거야? 그치. 왜? should였으면 저기가 be였겠지. 그러니까 동사원형이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는 뭘로 해석되는 거야? 여기가 시사하다라고 드러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suggest가 갖는 뜻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번 백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 영어 성적을 분석해 본 결과 1등급이 단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서 백마고 고3, 이번 고3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다. 이게 시사 suggest야. 이해됐지? 그냥 대놓고 백마고 해도 영어 개 못해요. 이건 suggest가 아니야. 근데 자료 딱쓱 대면서 봐 존나 못하지? 이게 서제스트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서제스트 뭐라고? 넌지시 드러내다. 이렇게 통합해서 외워. 알겠지? 넌지시 드러내다. 자, 그러니까 우리 뇌가 설계가 돼 있다라고 시사한대. To understand the world in certain ways. 우리가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Which 그리고 이것이 may also correspond to the structure of reality. 현실의 구조와 correspond to 무슨 뜻? 뭐뭐에? 상응하다라는 뜻이야. 상응하다. 그래서 니네 correspondent 하면 무슨 뜻 되냐면 특파원이란 뜻대. 그래서 뉴욕 특파원 김재원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 네, 저는 MBC 뉴욕 특파원 김재원입니다. 이렇지.
말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말해주잖아. 그래서 correspondent가 특파원이란 뜻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뭐에 맞춰서 계속 반응하는 걸 correspond라 그래.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S2, 이건 그냥 뜻만 알면 돼. S2 뭐예요? 민서 S2 뭐예요? 혹시 오늘 왜 이러지? S2 아는 사람? S2 얘들 알아야 돼. 개많이 나와 이거. 뭐뭐에 관하여예요. 그래서 언어는 어쩌면 다를지도 모른다. 시퀀스는 뭐야? 시퀀스. 그건 컨시퀀스. 컨시퀀스. 시퀀스는 순서란 뜻이야. 순서. 알겠지? 그러니까 섭시퀀트가 뭐야? 순서 미치니까 그 다음이란 뜻이야. 알겠지? 섭시퀀트는 다음이란 뜻이야. 자, 마지막 피날레 20번 하고 집에 갑시다. 자, 20번 질문. 자, 이것도 그러면 1분 50초 드릴 테니까, 2분 드릴 테니까 빨리 풀어보세요. 스피디하게. 다음부터는 풀어와라. 알겠지? 이거, 근데 우리 이거 몇 번까지 만들었지, 내가? 그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 마지막이 몇이야? 다음 주까지 진도 끝낼 수 있나 싶어서. 다음 주에? 아예 못올것 같아? 근데 너그 ABCD 그 절대평가인 것만 보면 되지 않나? 상대평가는 잘안 봐도 되잖아. 뭐하러 다른 거에다 인생을 낭비해? 어차피 그걸로 갈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상대평가 과목은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 좀안 하면 안 돼. 가끔은 덜 열심히 해도 돼. 필요 없는 거. 넌 좀 우선순위가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수요일에 뭐 보는데? 미술은 그냥 즐기면 되고, 미적분 잘 봐야 되고. 아, 미적분 상대평가잖아. 그리고 뭐 아까 사문탐? 그거 절대평가잖아. 그것, 아, 목요일, 금요일은? 네, 그럼 목요일에 오지 말고, 화요일은 앞에서 공부 좀 하다가 수업 듣고 가면 안 되나? 싫어? 뭐가? 뭐 보강으로 해야지. 안 되면. 자, 이제 볼게요. 20번. Languages are far more similar than had previously been thought. 언어는 생각보다 꽤 서로 흡사하대요. And that universality suggests that 그리고 이 보편성이 인간의 뇌는 설계가 돼 있대.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또한 뭐랑 상응한다? 현실의 구조와 상응한다. 이러면서 뭔 개소리인가 싶도록 서술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너라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는다라고 한다면 너 어디다 걸래? Language. 좋습니다. 민서는? 뭐 어떻게 푼 거야? 민서가 너라면 어디다가 중요하다고 밑줄 긋래? 이거 답 없어. 다 물어볼 거야. 상응하다. corresponds to. 오케이. 승수. 재현이. 뭐야? 정현이. 어? Corresponds, 민서. Universality? 아, 마음에 드는 답이 없는데? 그건
모른다보다 더 나쁜 새끼야, 그게. 자, 그리고 모르는 게 말이 돼? 그럼 언제까지 모를 거야? 그냥 질러, 괜찮아. 니네가 뭐 휴먼 브레인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설마 그랬어? 자, 어쨌든 저는 저라면요 어디다 갔냐면 전 여기요. 유니버셜리티가 결국 시사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언어가 보편적인다라는 건 우리가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만 본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나라면 여기다 그치. 결국 인간은 특정한 방향으로만 세상을 보도록 돼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되게 다채로울 줄 알았지? 생각보다 인간은 되게 협소하게 한 세네 가지 정도로만 세상을 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지? 자, thus. 따라서네?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진술이 연결되겠죠. 따라서니까요. 따라서 모든 언어는 have nouns and verbs. 모든 언어는 명사와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 고도화 훈련할 때 얘기하잖아. 모든 문법은 다 명사랑 동사로 찢어서 공부하면 다 뚫린다고. modifier, 이 modifier는 수식어란 뜻이야, 수식어. 그리고 and names and pronouns. 그래서 이름이랑 대명사도 있대. 그럼 여기서 이미 끝났죠? 모든 언어라고 했다라는 건 결국 이 보편성이라는 게 타고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편성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다 명사, 동사, 대명사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맞아요. 모든 전 세계 언어에서는 동사랑 명사가 없는 문법은 한 개도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languages may differ. 이 언어는 아마도 다를지도 모르대. 뭐와 관해서? The sequence of words in a sentence. 쌤, 찾은 거 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이 새끼만 혼자 다르대요. 돌아버린다, 진짜. 알겠지?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어쩌면, 그러니까 언어는 이런 게다 있지만 순서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잖아. But sentences are always used.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다르다가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문장은 항상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없는 언어는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문장이 모든 언어에 다 있다라는 건 결국 이 all languages가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탈락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애석하게도 요거죠. 전 세계 이 언어가 30이고 이게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랑은 진짜 섞일 수가 없는 언어인 거야, 한국어랑. 어순조차도 달라.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 애들이 조금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워 아이 니, 아이 러브 유. 어순이 똑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동북아시아에서 그나마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는 편입니다. 홍콩의 역사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니네가 영어를 못하는 거 자신 없는 건 지극히 정상이야. 알겠죠? 3번 therefore네. 그럼 결국 thus라는 연결사 여기서도 또 유지된 거지. 그럼 이번에 있는 내용이 계속 잡혀서 내려와야 돼. 그러므로 individuals belonging to a particular community, 특정 지역 사회에 소속돼 있는 개인들은,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belonging 현재 분사죠. 주어 individuals, 그다음에 may not follow 여기가 동사죠.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대. The language habits of that community. 자, 갑자기 3번에서 좀 뭔가, 이런 느낌 나죠? 우리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의 보편성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은 특정한 방식으로만 사고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3번은 뭐라 했냐면, 특정한 지역사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어쩌면 그 지역사회의 언어적 습관을 따라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보편성을 따라간다는 거야? 안 따라간다는 거야? 이건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인 거죠. 반대로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하나 좀 개소리 하나 잡았지. 그럼 이제 4번에 한 검산해 보면 돼. 4번 가볼게. Even the sequence of words. 단어들의 순서가 does not vary. vary 무슨 뜻? vary. 다행이다. 매우라고 하는 미친놈 없네요. 자, 이거 다양하다라는 뜻이죠. 깜짝이야. 자, 다양하지가 않대. 단어의 순서가 as widely as it could.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몇백 개 언어가 있는데 뭐든지 다 문장은 항상 쓰인다는 거잖아. 순서가 좀 다를 뿐. 근데 그 순서가 엄청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언어가 그만큼 다양하니까. 근데 그 단어의 순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다양하진 않대. 그럼 그 말은 뭐야? 엄청 다양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양하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라는 것. 인간은 특정한 방식으로만 사고한다라는 얘기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Steven Pinker says that there are 128 possible orderings of the main parts of the sentence.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128개 정도밖에 없대. 가능성이. 그래서 But most languages use on one of only two of those possibilities. 근데 여기에서는 오직 두 개만 쓰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SVO랑 SOV 문형으로 나뉘어. 대부분. 싹 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협소하게만 나눠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랑 위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지. 그럼 갑자기 습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누가 봐도 그냥 개소리죠. 이게 헛소리죠. 그래서 여기를 잡고 답을 3번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할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21부터 24번 정도 하고, 목요일에 25번부터 29번 하면은 제가 다음 주에 진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리프 익스텐디드 진도 싹다 끝내버리고, 이제 7월 8일부터, 즉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부터 주일반으로 해서 옮겨서 이제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매주마다 시험 보는 거야, 얘들아. 듣기 포함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 시험 점수는 제가 다 기록해서 다 관리할 거고요. 몇 번에 뭐 틀렸는지까지 다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성적표로 계속 관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몇 등급이 목표입니까? 수능영어 몇 등급이 목표예요? 아, 몇점 맞아야 돼? 원하는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1등급이요? 오케이. 몇 등급 맞을 거예요? 3등급, 몇 등급? 4등급, 몇 등급? 1등급? 몇 등급 맞을 거예요? 뭐야? 몇 등급 맞을 건데? 그럼 영어는 등급이잖아, 어차피. 몇 등급? 2등급? 꿈이 너무 소박한데? 몇 등급 맞을 거야? 3등급 맞을 거야? 니네 지금 목표 한 등급 있지? 그거 맞고 졸업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내년이 얼마 안 남았대. 그러니까 니네 지금 수능에 130 며칠 남았으니까 거기에다가 한 4, 50일 더 하면 내년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7월 2일부터 얘들아, 7월 2일부터, 올해 7월 2일부터가 이제 올해 지낸 시간이 남은 시간보다 더 많아져. 7월 2일부터. 그 균형이 깨져.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되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아, 그땐 그랬지. 하하하 하면서 웃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하나만 기억해. 죽어라 한번 네 인생에 과연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면 죽어라 한번 때려 박아봐. 그거 아니면 성공 못해. 이제 알게 됐잖아, 유아평가원으로. 아, 어줍잖게 깝치면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유아평가원 점수가 너 내면으로 완전히 확 들어왔어요? 네그 점수 인정해요? 인정 안 할걸요? 니네 6월평가원 고3이네? 아, 내가 이럴 리가 없어. 에이, 아니겠지. 에이, 설마. 9월평가원이랑 수능은 다를 거야. 아니야. 안 그럴 거야. 니네 6월평가원이 니네 정체성이야. 그리고 니네 자아고. 그게 열받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꿔야지. 근데 그럼 누가 바꿔요? 니네가 바꿔야지. 내가 여기서 백날 떠들어 봐. 그럼 또, 너 다음 주에 또 나한테, 아니에요,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이럴 거야? 아니야, 내일은 없어.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끝나고 가서 죽어라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민서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둘다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제안 드립니다. 알겠죠? 근데 뭐 너는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근데 너한테 쓸모 있고 없고를 조금만 더 따져, 너는. 민서야, 다 잘하지 말고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돼. 너는 어쨌든 수능을 다잘 봐서 대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너무 거기에 막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질문 있습니까? 자, 고3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파이팅 하시고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건다 도와드릴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기 남정네 5분은 토요일에 다 오십시오. 수고했습니다.